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수급률은 35.2%로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75.4%에 비해 40.2%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암검진 수급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인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급률 격차는 건강보험 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